힘드시죠? 조금만 더 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지 결정의 효과, 기속력. 그러니까 이건 기속력이라는 표현은 어떤 집행지 결정이 있으면 행정청은 그 집행지 결정에 구속돼서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원이 철거 명령 취소 소송 제기하면서 법원이 후속적인 절차, 뭐 대집행 처분하지 말아라 라고 절차에 속행지 결정 내렸어. 근데 행정청이 그런 행정 법원의 절차에 속행지 결정에 반해서 만약 개고 처분, 대집행 처분의 첫 번째인 개고 처분하면은 그런 기속력에 반해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원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은 기속력에 반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에 행정청이 구속된 힘을 기속력이라고 해요. 볼게요. 기속력. 법원에 의해 집행지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할 수 없고 만약 이러한 처분하였다면 이러한 처분은 당연 무효다. 그런데 철거 명령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절차의 속행지 결정을 내렸는데 행정청이 그러한 결정에 반해서 후속적인 절차로서 개고 처분이라는 대집행 절차를 하였다면 당의 개고 처분은 기속력에 반해서 무효가 됩니다. 형성력. 당의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 내리면 당의 처분이 잠정적으로 여태까지 유효한 처분이 효력정지 결정에 의해서 당의 처분이 잠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이 있으면 당의 처분이 잠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런데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도중에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 내리면 허가취소 처분이 잠정적으로 무효가 돼서 허가취소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허가 취소가 무효가 되면 허가 취소가 안 됐잖아. 허가가 되살아나니까 허가 이후에 한 영업은 유허가 영업이 돼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시간적 효력. 집행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발생합니다. 결정문에서 이 집행지 결정은 1심 판결 선고까지 발생한다. 그럼 1심 판결 선고까지 효력이 있지만 집행지 결정을 내렸는데 결정문에서 언제까지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없으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해요. 대인적 효력. 집행정지 결정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그때 제3자. 네, 동그라미 치시고 소송에서 제3자라는 표현은 원피고 아닌 자, 원고와 피고가 아닌 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컨대 B라는 행정청이 환경 오염시설 설치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했어. 근데 인근에 살고 있는 C가 원고가 돼서 취소소송이라는 걸 제기했다. 그럼 이제 인근 주민 C는 원고, 처분 행정청인 B는 피고. 여기서 법원이 당의 설치허가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 이 효력정지 결정의 효력은 당의 소송의 원고와 피고, 소송 당사자의 원고와 피고인 CB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이 효력이 당의 소송의 원피고가 아닌 제3자한테도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A한테도 당의 이 효력정지 결정에 의해서 A한테도 설치허가가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무효가 돼. A는 오염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소송 도중에.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항고소송과 가처분에서 그 제목 있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중에 봤을 때 항고소송과 가처분 옆에다가 그냥 판례는 항고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되지 않는다. 이게 결론. 이것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 항고소송에는 집행정지라는 특별한 가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411페이지 당사소송과 객관적소송과 가처분. 당사소송만 보시면 되는데 당사소송의 경우에는 항고소송에서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 즉 당사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행동수동의 심리와 관련돼서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본안 심리와 관련돼서 수송물, 그러니까 원고가 당해 수송해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수송물과 그 수송물을 인정하기 위한 사실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네. 일단 취소 수송의 수송물에 대해서 다수설과 판례는 취소 수송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성 일반, 위법 여부죠. 그래서 법원이 본안 심리와 당해 취소 수송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성이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취소 판결을 내리고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 안 된다. 어떤 위법도 없다. 그럼 기각 판결 내리는 거예요. 수송물은 원고가 최종적으로 구하니까 수송물이 인정되면 인용, 수송물이 인정 안 되면 기각이 원칙이니까. 그리고 증거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뭐 증인, 서증, 검증, 감정이 있다고 설명드렸고 그럼 이 사실 그럼 취소 수송의 수송물은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했을 때 그 수송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은 개개의 위법 사실들 그러니까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있다, 비례원칙 위반이 있다, 평등원칙 위반이 있다, 권한 없는 요청에서 주체의하자가 있다, 절차상 적법한 절차를 안 거쳤다 이러한 개개의 위법 사실들 중에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라는 수송물이 인정돼서 취소 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여러 가지 위법 사실들을 주장했는데 그게 모두 다 인정 안 돼. 그럼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 안 되니까 원고 패소 판결, 기각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과 이러한 본안 심리 절차와 관련돼서 소송물 심리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권주의, 그러니까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불고불리 원칙, 처분권주의가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이 처분권주의가 뭐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수송물에 대해서만 심리 판결 내릴 수 있고 원고가 구하지도 않은 수송물에 대해서는 심리 판결 내릴 수 없다. 이게 바로 처분권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처분권주의는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수송물에 대해서만 심리해서 판결 내릴 수 있고 원고가 구하지도 않은 수송물은 심리 판단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천만 원 주세부가 처분 중 원고가 3천만 원만 취소해달라. 3천만 원의 위법만을 수송물로 구했는데 법원이 본안 심리의 본결과 9천만 원 전체의 위법이 인정돼. 그래서 9천만 원 전체에 대한 취소 판결을 만약 내린다. 그럼 법원은 원고가 구하지도 않은 나머지 6천만 원의 위법도 법원이 심리해서 취소 판결 내린 거 아니야. 원고가 구하지도 않은 수송물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처분권주의에 위반된 위법한 판결이 돼요. 아시겠죠?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수송물 그 이상을 심리할 수는 없고 원고가 구하는 수송물에 대해서만 심리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처분권주의예요. 아시겠죠? 1억 국가배상 수송 얘기했는데 원고가 구한 건 1억을 달라는 건데 법원이 본안 심리의 본과 진실은 5억이 있어. 그렇다고 5억 판결 내리는 것은 원고가 구하지도 않은 나머지 4억까지도 법원이 심리해서 판결 내리는 거니까 처분권주의에 반해요. 그리고 사실과 증거심리 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결론주의와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직권탐지주의가 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결론주의에서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인데 사실과 증거심리 절차. 주요 사실의 주장 책임. 그러니까 원피고가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판사한테 말로써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실이 존재하는지 심리할 수 없어요. 이게 주장한 사실만 원피고가 주장한 사실만 법원이 심리한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게 주요 사실의 주장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당해 허가 취소 처분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있다는 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증명된다고 판단돼. 근데 원고가 신뢰보호원칙은 원고한테 유리한 사실이잖아. 근데 원고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판사한테 주장을 안 해. 그럼 판사는 당해 처분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있는지를 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위법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라는 수송물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라는 수송물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진실과 상관없어요.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 안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백의 구성력. 원고가 주장했는데 피고가 인정하거나 피고가 주장했는데 원고가 인정한다. 이러면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에는 판사는 진실과 상관없이 거기에 구속돼서 판결문을 써야 됩니다. 이게 자백의 구속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객관적으로 증거를 통해 보니까 당해 처분에 신뢰보원칙 위반이 없어. 근데 원고가 신뢰보원칙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어. 근데 피고인 행정청이 원고의 주장이 사실입니다. 신뢰보원칙 위반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 그럼 이게 자백이 됐거든요.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인정하면 또 피고가 주장하고 원고가 인정하면 이렇게 자백이 돼. 그러면은 판결문은 취소 판결문 쓰면서 판결 이후에 당해 처분에 신뢰보원칙 위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신뢰보원칙 위반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판사는 진실은 신뢰보원칙 위반이 아니라 판단했더라도 원고가 주장해서 피고 주장해서 심리 대상으로 삼았는데 피고가 인정했다. 자백이 되면은 진실과 상관없이 그 자백에 구속돼서 판결문 써야 돼요. 이게 바로 자백의 구성력입니다. 근데 직권증거 탐지주의. 이건 이제 형사소송의 대원칙인데 주요 사실의 주장 책임 없어요.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심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피고인이 자기한테 유리한 자기가 살인 행위를 했지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주장을 안 해. 피고인이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그렇더라도 직권탐지주의 형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해서 피고인의 살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무죄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어요. 자백의 구성력, 자백의 구성 안 돼요. 피고인이 제가 살인한 게 맞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어, 법정에서. 그러나 판사가 여러 가지 증거를 보니까 피고인이 죽인 게 아니라 재벌 3세 누가 죽였는데 피고인이 덤태기 쓰고 들어간다. 아시겠죠? 참고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검사 생활을 조금 했지만 아시겠죠? 예, 실무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있어요. 없진 않아요. 아시겠죠? 예, 실제로 요즘에는 모르겠다. 사실 제가 있을 때 2001년도에는 남부지검에 있을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시겠죠? 근데 검사들도 이제 빨리 경찰도 검사도 이제 빨리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 범인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잡으려면은 이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직폭력배 그 두목 같은 애들은 이미 도망갔어. 이놈이 지시하고 이놈이 진짜 범죄인인데 이미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 도망갔어. 근데 이걸 미제 사건으로 남기면은 검사나 경찰이나 모두 인사국가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 이제 알아서 그 조직에서 그 덤택이 쓰일 놈 있잖아요. 그 초범, 그러니까 조직원 중에 초범이고, 아무래도 초범이면은 형량이 좀 매우 낮거든요. 그러니까 초범이고 이렇게 해서 해요. 그러면 이제 자백하게 하고 증거 대충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죠, 사실은. 네. 네, 근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었을 거예요. 옛날엔 진짜 많았고 요즘엔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근데 직권탐지주의는 이렇게 자백을 하더라도 진실이 아니라고 판사가 판단되면 검사가 이렇게 검사의 형사 자백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무죄 판결 내릴 수 있어요. 자백에 구속 안 돼요. 판사는. 진실 발견에는 직권탐지가 유리해. 그런데 왜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채택하느냐. 그 이유는 사건 소송 민사소송은 하루에만 하더라도 20만 건 정도 소송이 지게 되는데 원피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사가 직권으로 모든 사실을 심리의 대상으로 삼고 자백해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다 사실이 존재하는지 심리하려면은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려면 80년 후에나 판결이 확정될 거예요. 판사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인 간의 어떤 다툼에 대해서는 이걸로 갖고 진짜 정말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중요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직권탐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본안 심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수송물 심리 절차는 여전히 처분권주의예요. 근데 사실과 증거 심리 절차에 대해서 우리나라 행정법 26조에 따라 사실과 증거 심리 절차는 직권탐지주의입니까? 행정소송에서. 아니면 변론주의입니까? 우리나라 판례와 자설은 변론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 정도만 행정법 26조에 따라 직권 심리가 가능하다.
판례의 표현에 따르면 이런 소송 기록에 현출된 판사가 보는 기록에 나타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피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지만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원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직권으로 심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변론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도 원피고가 주장한 사실만 법원이 심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원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법원이 심리할 수 없다. 단지 원피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26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판사가 보는 소송 기록, 그 판사가 보는 어떤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에 나타나 있는 사실, 현출되어 있는 사실이라면 원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변론주의, 예외적으로 일건 기록에 현출된 사실에 대해서는 직권 탐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행정소송도 워낙 많은 건이 제기되기 때문에 결국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직권 심리를 변론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를 많이 뽑으면 되긴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인구당 판사 숫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그 다른 선진국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현저히 작아요. 판사나 검사의 숫자가.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판사들이 하루에 60건의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그럼 60건의 재판을 하루 동안 하는데 한 사람당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시간이 있겠어? 없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판사가 잘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제도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판사를 많이 뽑아야지. 지금보다 10배만 판사 뽑더라도 뭐예요? 하루에 60건을 사건 하는 걸 하루에 6건만 사건을 처리하면 돼. 하루에 6건이면 1시간당 한 건씩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충분히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공무원 숫자를 뭐 많이 줄여야 된다. 쓸데없는 공무원들 줄이는 건 맞아요. 쓸데없는 공무원들은 숫자를 줄이긴 해야 돼. 근데 그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쓸데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아시겠죠? 쓸데없는 공무원이라는 것이 그 진짜 그 국민의 생명 신체나 안전 또는 국민의 어떤 민원과 관련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들이 좀 있긴 해요. 아시겠죠? 이런 공무원 숫자들은 좀 줄일 필요가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은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거죠. 공무원 숫자를. 그래서 그래야만 국민들이 어떤 그 국가 기관에 대한 어떤 불만이 없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사람이 왜 우리나라 사법 판사들이 욕먹고 사법부에 대한 욕을 많이 하느냐? 자기 얘기를 충분히 판사 앞에서 할 수 있으면은 억울한 거.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자기 얘기 할 만큼은 했다. 그러니까 분이 좀 풀리거든요. 근데 얘기하려고 하면 판사가 아예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고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열받는 거죠. 근데 판사 입장은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판사 문제, 판사 개인의 문제 또는 국민의 문제 이게 아니라 제도의 문제예요. 이거 빨리 고칠 필요가 있죠. 좀 보겠습니다. 411페이지 행정소송의 심리. 공무원 숫자 줄여야 된다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 숫자를 늘려도 모자를 판인데 지금 아시겠죠?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쓸데없는 예산 줄이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예산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적어도 굶어 죽진 않아야 되고 또 국민이 사고로 죽진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위한 공무원들의 숫자를 확충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남으면은 문화예술이나 어떤 이런데 좀 돈을 투자하면 되긴 할 텐데 지금은 이상한 게 되게 많아요. 아까 이상한 게 지금 벤처기업이나 이런데 육성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런 예산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랑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 돈이 벤처기업이나 이런데 투자 한 50조가 투자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만약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으로 이렇게 공무원 숫자를 늘려가지고 생명신체 안전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이걸 전환시켜버리면 뭐예요?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한 다음에 사실 이제 나머지 이런 걸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조금이라는 게 참 많이 잘 셉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예요? 공무원들이 실제로 이제 딱 이제 하다 보면은 아 보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은 보조금을 어떻게 하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뭐예요? 공무원들이 자기 친척 명의로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그 요건에 해당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허위로 뭐 서류 작성하던 간에 그래서 이제 뭐 20-30억 정도 보조금 받아가지고 해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돈 들어오면 그걸로 나눠 먹고 나중에 회사는 이제 안 된다고 해서 파산 신청하면 방법이 없잖아. 법인이 파산됐으니까 국가가 돈을 환수할 방법도 없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심리. 행정소송 사건의 심리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됐고요. 심리 내용. 소송 요건. 소송 요건이 침해되는지는 직권조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피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고 자백에 구속되지도 않아요. 직권탐지주의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저는 원고적격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네 원고한테 원고적격 있습니다라고 자백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원고적격이 흠결됐다. 그럼 법원은 각하해버릴 수 있어요. 소송 요건은 본안심리 절차와 달리 직권조사 상황입니다. 본안심리 넘어가시면 심리의 범위, 바로 수송물에 대한 심리 절차로 처분권주의죠.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가 소송에 의해 주장하는 특정한 내용의 청구, 즉 수송물만을 심리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심리에는 처분권주의가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심리 절차. 심리에 대한 일반 절차로서 거기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개 양가로 1번 공개 심리주의와 구술 심리주의. 그러니까 공개된 법정에서 행정소송은 심리해야 되고 구술 서면으로 심리할 수 없어요. 행정소송은 말로서 심리하지 서면 심리 아닙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거죠. 서면 심리가 행정소송은 서면 심리가 가능하다. 그건 틀린 지문입니다. 소송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은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하고 판사한테 말로서 주장해야만 법원이 심리하는 구술 심리를 채택해요. 소송물에 대한 심리 절차는 처분권주의, 소송물을 인정하기 위한 사실과 증거 심리 절차, 변론주의. 이는 법원의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증거의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 원피고에게 이리 말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 심리 안 하고 원피고가 제출한 사실과 증거만 법원이 심리하는 거죠. 원피고가 수집 제출한 소송자로 사실과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원칙을 말한다. 변론주의의 개별적 내용으로는 주요 사실의 주장 책임, 자백의 구성력, 직권증거서의 원칙 금지 등이 있다. 여기에 대립되는 게 직권탐지주의죠. 그럼 행정소송의 심리 절차. 행소법 26조 해석볼게요. 행정소송법 2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 바로 원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행정소송의 사실과 증거시집 절차는 직권탐지주의를 취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절, 그러니까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변론주의이고 예외적으로 변론주의에 일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26조, 바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될 뿐이라고 한다. 그래서 판례도 행정소송에서 사실과 증거시 절차는 원칙적으로 변론주의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일건 소송 기록에 현출된, 그러니까 판사가 보는 기록에 나타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피고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26조에 의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봅니다. 주장 책임은 됐고요. 그 다음에 항고소송의 위법 판단 기준식.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그러니까 처분 시 이후에 법령이 개정됐을 때, 이렇게 볼게요. 1, 2 요건 갖추면 유흥지도 명업부가 해야 된다. 근데 A가 1, 2 요건을 갖춰서 유흥지도 명업부가 있는데 행정청이 거부했어. 이 사람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으실 필요도 없고 취소소송 얘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법이 개정돼서 1, 2, 3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유흥지도 명업부가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랬을 때 만약 위법 판단 기준 시를 처분시로 보면은 처분시 법령에 따르면 A가 요건을 모두 갖췄으니까 허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거부했으니까 위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취소 판결 나오겠지. 위법 판단 기준을 처분시로 보면. 근데 위법 판단 기준을 판결시, 바로 사실신 변론적 결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판결시라고 할게요. 학자분들이 다 판결시라고 하고 판례도 판결시라고 하니까 판결시를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판결시 법령에 따르면 A는 3요건을 미비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는 적법한 판결시 법령에 따르면 적법한 처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위법 판단 기준 시를
처분시로 볼 것이냐 판결시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처분시 이후에 법령이 개정됐을 때 특히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다수설과 판례는 위법 판단 기준시를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로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청은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하지 판결시 법령은 행정청이 처분 내릴 때 판단하지 않은 거잖아. 때문에 위법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분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나 법령의 변경은 법원은 심리에서 판단 내릴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자 2번. 취소수송에 및 무효 확인 수송의 기준시 및 위법성 판단자로서 위법 판단 기준시 학설이 대비지만 판례 처분 시절의 입장이에요. 볼게요. 행정 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결을 치유할 수 없다 하여 처분 시절임을 분명히 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넘어가시고 415페이지 부작위 위법 확인 수송의 기준 시점. 취소 수송이나 무효등 확인 수송과 달리 이 경우 엄격한 의미의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왜냐하면 부작위 위법 확인 수송에서는 처분 시설을 취할 수가 없는 게 처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유흥지점 영업허가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어떠한 응답도 안 하고 부작위했어. 그럼 어떠한 처분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처분시가 될 수, 처분시라는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가 위법한지는 판결시 바로 사실심 변론 여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결시를 기준으로 여전히 부작위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된지를 판단해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심리합니다. 왜냐하면 처분이 없으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수송에서는. 그 다음에 415페이지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요거는 처분의 내용상 적법성을 이것도 매년 지문 하나 정도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인데, 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처분의 내용상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처분 당시 제시된 사유를 추가하거나 행정청이 변경하는 걸 말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도교법, 도로교통법 94조 1항에 보니까 음주 측정 거부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면허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94조 4항에 보니까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도 무조건 면허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A가 있는데 A가 그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를 일으키긴 했어. 근데 음주 측정 거부한 적은 없어. 아, 거부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 면허 취소 당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서울지방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면허 취소 처분했어. 근데 면허 취소 처분 시 이제 이유 제시, 처분 당시에 왜 이런 처분했는지에 대해서 처분의 법적 근거와 사실적 기초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행정절차법 23조에 따라서. 근데 법적 근거로 94조 1항을 가지고 사실적 기초로 음주 측정 거부했다라는 사실적 기초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자기가 면허 취소를 당해야 될 사람은 맞는데 자기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적은 없거든. 면허 취소 처분 문서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해서 행정 심판을 거친 후에 약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그럼 이제 원피고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가 음주 측정 거부했다는 사실은 뭐예요? 피고인 행정청한테 유리하겠지 원고 A한테 유리한 사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변론주의에 따라 이제 피고인 서울지방청장이 A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어. 근데 여기서 A, 여기 대해서 A가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부인했어. 그러니까 이제 다툼 있는 사실이 됐죠. 당연히 증거를 통해서 피고인 행정청이 판사한테 A가 음주 측정 거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백이 안 됐으니까. 근데 증거를 제출하려고 보니까 처분 당시 이 사람이 음주 측정 거부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음주 측정 거부한 적이 없으니까 음주 측정 거부했다고 한 면허 취소 처분은 요건 판단을 잘못한 위법으로 취소 판결 나오겠구나라고 행정청이 생각하는데 처분 당시 보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라는 다른 면허취소사 여유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피고가 처분 사유를 도교법 94조 4 그다음에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이렇게 피고인 행정청이 피고가 처분 사유를 지금 이 사안에서는 변경했죠. 이게 바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에요. 추가 변경. 네, 소송 도중에 피고인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제시된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해서 당해 처분의 내용상 적법성, 위법성을 없애려고 하는 행위. 이게 바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입니다. 근데 이러한 추가 변경을 인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 변경을 인정하지 말자는 입장은 만약 추가 변경이 피고가 행정 소송 도중에 추가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면은 어떤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제대로 된 이유 제시를 하겠냐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제시해 놓고 나서 나중에 제대로 된 사유로 추가 변경을 항상 허용해 줘서 법원이 추가 변경 사유에 근거해서 위법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처분 당시 제대로 된 이유 제시를 하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A 입장에서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면 이 사유가 잘못됐다고 소송 제기했는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다른 사유로 추가 변경 허용돼서 여기에 따라 위법 여부를 심리하게 되면 그리고 A 입장에서 뭐예요? 이 사유를 근거로 소송 제기했는데 다른 사유에 대해서 법원이 심리해버리는 결론이 되니까 국민한테 불리하지 않겠냐. 허용하지 말자고 해요. 그런데 추가 변경 허용하자는 입장은 어차피 이놈 면허취소 당해야 될 놈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추가 변경 허용 안 해서 음주추정 거부한 적이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취소판결 나오더라도 어차피 이 사람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로 또 면허취소 처분 또 나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취소판결은 처분사에 추가 변경 허용이 안 되면 음주추정 거부한 적이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취소판결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행정청은 전조에서 판단하지 않은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를 이유로 한 면허취소 처분을 또 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 면허취소 당해야 될 놈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동일한 면허취소 처분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처분이 또 반복되는 거니까 행정경제나 소송경제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 아예 그냥 추가 변경 허용해줘서 당해 처분에 어떤 위법도 없다라고 기각한 걸 내리는 게 동일한 면허취소 처분이 또 반복되지 않고 하나로 해결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판례는 이 두 가지 범위를 모두 충족해야만 추가 변경이 허용되는데 일단 시적 범위와 관련돼서는 추가 변경된 사유가 처분 시에 존재 위법 판단 기준 시를 처분 시로 보니까 처분 시 이후 사유는 법원이 심리할 수가 없거든. 위법 판단 기준 시를 처분 시로 보면 처분 시에 존재했던 사실과 법령만 법원이 심리할 수 있으므로 처분 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는 법원이 심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추가 변경된 사유가 처분 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면은 법원이 심리할 수 없으므로 추가 변경 허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종전 처분 사유에 근거해서만 당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객관적 범위는 처분 시에 존재했던 사유라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만 추가 변경이 허용됩니다. 줄여서 기사동이라고 하는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그래서 만약 추가 변경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는 사유다. 처분 시에 제시된 사유와 기사동이 있다. 그럼 추가 변경 허용해주고 추가 변경된 사유가 처분 시에 존재했던 사유라 하더라도 처분 시에 제시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다. 그럼 추가 변경 허용 안 해줘요. 판례는. 근데 기사동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뭐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했을 때 그냥 자연적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연적 사실이라고 하시고 시간, 장소, 위반 행위의 방법.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7월 3일 날 음주운전했다와 8월 3일 날 음주운전한 것은 자연적 사실이 동일할까 다를까? 다르죠. 어제 술 처먹은 거랑 오늘 술 처먹은 게 자연적 사실이 다 동일해? 완전히 전혀 다른 사실이잖아.
남산 1호 터널에서 음주운전 했다. 아, 한남대교에서 음주운전 했다. 이것도 저는 뭐예요? 자연적으로 한남대교에서 측정해서 걸린 거랑 남산 1호 터널에서 걸린 거는 자연적 사실이 전혀 다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사동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방법은 뭐냐? 자, 볼게요. 청소년 A한테 술을 판매했다는 위반 행위의 방법과 청소년 A를 고용해서 성매매를 시켰다는 방법은 뭐야? 위반 행위의 방법이 전혀 자연적, 머릿속에 그려지는 사실이 전혀 다른 사실이잖아, 자연적으로. 영화 씬으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전혀 다른 장면을 찍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뭐예요? 기사동이 없으니까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판례는 처분 시 제시된 사실과 추가 변경된 사실이 자연적 사실이 전혀 다른 경우에 기사동이 없을 땐 추가 변경 허용 안 합니다. 이상한 경우예요. 안 해요. 왜? 이 추가된 사유가 처분 시에 존재했던 사실이라 하더라도 시간적 범위 충족하더라도 객관적 범위와 관련돼서 음주 측정 거부했다는 위반 행위의 방법과 중앙선 침범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뭐예요? 위반 행위의 방법이 전혀 다르잖아. 자연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술 먹고 경찰관한테 잡혔는데 안 본 거랑 그렇죠? 자연적 사실로 술을 안 먹었는데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람 죽인 거랑은 위반 행위의 방법이 전혀 다르잖아. 이거는 기사동의 허용되지 않아서 추가 변경 허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처분 시 제시된 사유의 근거에서만 당해 처분의 위법 여부 심리에서 시도판을 내려줘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415페이지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의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이유 제시 절차에 의해 처분 사유를 밝힌 후 이에 대한 취소 소송 계속, 소송 도중에 그 처분의 내용상 적법성 유지를 위하여 처분 당시 처분 사유로 삼은 사유와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는 각각 읽어보시면 돼요. 그 뒤로 넘기시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 허용 여부. 밑주신 것처럼 이 문제는 소송 경제와 분쟁의 이례적 해결 요청. 바로 이제 추가 변경 허용해주지 않는 요청과 처분 상대방의 실내보험이 공격방어권의 존중이라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허용 여부. 학설대립 있지만 판례만 보시면 돼요. 판례. 옛날에 한 10년 전에 7급이나 9급 문제가 어려웠건 학설이 나와서 문제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학설이 안 나와. 왜? 학설이 나오면 정답 시비가 걸리거든. 교수님들, 출제위원들이 정답, 이게, 아니, 다른 교수님은 이런 주장도 했는데? 라고 해버리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판례만 나온다고 보시면, 판례와 법령. 판례. 판례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라요 판시하여 제한적 정설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럼 417페이지 처분 사유 추가 변경 허용 기준 및 한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죠. 처분 시에 존재했던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경우. 그래서 밑주친 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유무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자연적 사실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며 판단은 시간 장소적 근접성. 시간 장소가 동일한가? 행위 태양. 행위 태양이 바로 위반 행위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방법, 결과 등 재반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됐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판례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참고로 한번 볼게요. 이 사람한테 처분 시에는 명의대여 금지 조건이라는 것을 위반했다.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제시했다가 이 사람이 어떤 위반 행위를 한 건 뭐냐면은 택시, 개인 택시, 택시 회사가 지입제 운영, 그게 뭐냐면은 이제 명의를 대여해 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회사 택시를 운전하시는데 택시 운전기사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택시도 뭐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이상하게 해놓고 택시 운전하시긴 하는데, 에? 복장도 좀 이상하고. 추링 입고 막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택시 면허를 받은 택시 회사 아 그 개인한테 그냥 택시 회사의 근로자 근로자가 아닌 그냥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아닌 개인한테 하루당 30만 원씩 받고 택시 면허권을 빌려주는 거야. 그럼 이분들이 그냥 개인 그냥 프리랜서죠. 이분들이 택시 운전하면서 자기가 그 택시
영업을 통해서 30만 원 이상 벌면 그게 자기 수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이제 지입제 운영이라는 걸 되게 많이 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근데 이런 걸 한 거야 이 택시회사가. 그래서 이제 면허취소 처분했는데 처분 당시에는 명의대여 규정을 위반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처분 소송 중에 추가한 것은 지입제 운영을 했다. 근데 이거는 처분 시 제시된 사유와 추가된 사유 모두 뭐예요? 명의를 대여해서 지입제 운영했다는 위반 행위 형태는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추가 변경이 허용되는 거죠. 아시겠죠? 위반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19페이지 2번 처분 시 이후의 사유를 추가 변경한 경우 이건 추가 변경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의 판례죠. 왜냐하면 위법한 항의 지시를 처분 시로 보니까 처분 시 사유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허용됩니다. 처분 시 이후 사유를 추가 변경한 경우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의 시간적 범위와 관련돼서는 처분 시 이후 사유는 추가 변경 허용되지 않아요. 처분 시 사유에 대해서만 추가 변경 허용됩니다. 추가적 한계로 뭐 재량 행위 이거나 엑스표 읽어보실 필요도 없고 피고가 사실심 변론 결시 사실심은 1심 2심입니다. 1심과 2심 변론 결시까지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상고심 3심에서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기사동 있는 처분 시 사유라 하더라도 추가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결과까지는 보실 필요 없다라고 보입니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결과 이거는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취소 소송의 판결 근데 요 부분부터는 이제 시간이 좀 이르긴 하지만 10분 정도 쉰 다음에 바로 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10분만 쉬겠습니다.